안녕들 하십니까? 대구에 왔네요. 네가 왜 대구서 나와?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 잠시만요. 이니어가 빠져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요거를 보자. 이렇게 숨겨놓고 자 오늘 이미 여러 번 원고만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오늘도 인천에 이어서 또 매진이라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줘서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다시 한번 올릴게요. 대구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음악적 DNA의 원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사시던 곳입니다. 네, 당시 할아버지께서 여기 그 MBC 방송국 쪽에 사셨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구에서 퇴임 후에 노인대학에서 어머니 아버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래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할아버지께 사셨던 곳인데 어릴 때 대구에 오면 이제 지금 2월드인데 우방타워랜드 그죠? 우방타워랜드 많이 갔죠. 달성공원이고 해가지고 또 대구 같은 경우 안동에서 살 수 없는 옷과 신발을 굳이 꾸역꾸역꾸역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폴로라고 하세요? 폴로 안동에 폴로를 안 팔아가지고 대구에 와서 또 난방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왔던 기억들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대구에 추억이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가장 인상 깊고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사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지금 하늘에서 축하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는 글을 썼었는데요. 많이 더우시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시원하게 막 바다 같은 데 가서 막 놀고 해야 되는 이런 시즌에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제 목소리로 제 무대로 바다 못지않게 대공 못지않게 시원하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지금 파란 봉돌 보니까 여기도 얼추 바다 같아요. 네, 대구가 바다에서 꽤나 먼데. 네? 자, 여기서 바다 가려면 보자. 저쪽 영덕 고래불 대진 막 이쪽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바다.